대량 오이 소비 레시피 마지막 5탄으로 준비한 요리는 바로 오이 오븐구이.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이가 굉장히 실하네요. 실한 오이 하나를 길이로 길게 4등분 하겠습니다. 보통의 오이라면 반으로 썰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짜잔! 치즈가루! 치즈가루를 듬뿍 뿌려줍니다. 의외의 조합이죠? 근데 맛을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걸요? 그리고 그 위에 허브소금을 조금 뿌려요. 없으시면 그냥 소금 후추 뿌려주세요. 치즈가루 위에 뿌리셔야 해요. 순서를 바꾸면 오이에서 물이 생겨 맛이 못해집니다. 이제 오븐 토스트기나 또는 생선 굽는 그릴에 10분 정도 구워주세요. 후추를 뿌리고 올리브 오일로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고소한 치즈의 향과 구워서 달짝해진 오이의 절묘한 매치, 고급진 맛의 프랑스 요리화된 오이, 완전 맛의 신대륙이에요. 여러분도 콜럼버스가 되어보세요. 오이 킬러 저희 둘째와 저와 둘이서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